자, 심플 영상입니다. 매장에 있는 이게 아자밀이잖아. 네. 아자밀들 사육 환경 보여드린 건데, 키우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. 키울 때 저희는 에코어스하고 곤충마루 톱밥을 섞어가지고 깔아줬거든요. 실제로는 한 요 정도까지 깔아주셔도 되긴 한데, 곤충 톱밥으로 이렇게 깔면 밑에가 현기성 마루가 돼가지고 에코어스랑 좀 반반 섞어주시니까 나름 잘 살잖아. 잘 살죠. 한 마리도 안 죽었지. 메이킹 됐어요. 그쵸. 그리고 여기다가 물그릇도 하나 해주시고, 채소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남는 채소들 있잖아요. 짬채소들 같은 거 부어주면 애들이 처리를 해요. 이제 살아있는 미렌바이오기 같은 거여가지고요. 여기다가 이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채소로 된 것들 넣어주시면은 잘 먹고 잘 지냅니다.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, 크기? 요, 요 꽤 많았네? 실제로 생긴 거는 방향 넘치게 생겼는데, 사람을 공격하거나 무는 종은 아니어가지고 편안하게 키우면서 한 번씩 만질 때마다 손에다가 똥 싸면서 보습 효과도 있거든요. 걔는 좀 크다. 그리고 얘네들이 몸에 응애라고 해야 되나, 진드기라든가, 응애 맞지? 응. 그런 것들을 많이 달고 다녀가지고 한 마리를 입양을 하면은 그 외에 다른 응애들까지 딸려가지고 생물을 한 마리 입양하는 게 아니라 한 250마리 정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키우다 보면은 다채로운 동물 가족들이 한 번에 생기는 겁니다. 나도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.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정도 아니고요. 그리고 사육하다 보면 또 번식을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한 번 알 나오면 막 수백 마리씩 낳거든요. 그래서 나온 새끼들도 성장이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고요. 국내에서 번식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긴 한데 막상 해보면 또 재밌어요. 또 이제 애들이 워낙에 순하고 키우는 것도 간편하고 또 한국에서 토착을 못하는 종이다 보니까 키우게 되다 보면 또 많이들 찾거든요. 뭐 공기관? 정말 전시장? 뭐 이런 데도 있잖아. 그런 데서도 많이 찾아가지고 분양하기도 좋고 키우기도 좋고 또 주변에 나눠주기도 좋고요. 이웃집 같은 데서 이사 오면은 얘도 한 마리씩 주면서 이제 이사 선물로 다 주시면은 서로 이제 조용하게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 의미기도 해요. 얘네들이 워낙 조용한 종이거든요. 여러 의미기도 하겠다. 어, 이렇게 조용한 애들 주면 조용히 하라는 뜻도 되고, 어, 난 나에 대해서 날릴 수 있고. 아무튼 아자밀이랑 밴디드 밀리패드가 매장에 들어온 만큼 오셔서 구경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사육장은 뭐 주기적으로 갈아주셔도 되긴 한데, 그러면 애들이 낳은 알들도 같이 버리게 되거든요.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. 위에 있는 똥찌꺼기만 걷어서 버리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자, 은혁씨 고마워요.